이번에는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과학 정보를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앤 컬처 시간입니다. 네, 7월 극장가는 트랜스포머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3년 만에 돌아와 박스오피스를 점령하고 있는 영화 트랜스포머 4편 사라진 시대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뉴스컬처 송현지 편집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트램스포머 4편 사라진 시대.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트랜스포머는요, 지난 3편에서 시카고 전투가 이뤄졌는데, 그 이후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투로 인해 시카고 도심이 처참하게 파괴되자, 정부는 트랜스포머에 대해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로부터 5년 후, 텍사스의 엔지니어인 케이드 예거가 우연히 폐기 직전 고물차로 변신해 있던 오토봇의 리더, 옵티머스 프라임을 깨웁니다. 그의 생존 소식이 알려지자, 옵티머스 프라임을 노리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도 꿈틀대는데요. 인류의 위협하는 악의 무리로부터 오토봇 군단은 목숨에 건 대결에 나섭니다. 네, 트랜스포머는 사실 자동차에 변신하는 그 장면이 사실 압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볼거리가 많은 영화인데 이 4편에서는 어떤 자동차가 나오고 또 어떤 로봇들이 나오는지 또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로봇 중에서도 오토봇 같은 경우에는 영웅적인 기질을 갖추고 인간에게 우호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우선 오토봇의 수장, 옵티머스 프라임은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로봇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오토봇들을 불러 모아서 인류를 위해 싸우는 의리를 보여줍니다. 또, 옵티머스 프라임의 든든한 조력자, 범블비는 스포츠카의 노란빛을 띤 장난기 가득한 로봇입니다. 이번 편에서 범블비는요, 자신을 복제해서 만들어진 적군의 로봇을 보고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훨씬 세련된 차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변신도 시도합니다. 또 사실 이번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로봇은 악당 무리에 있는 락다운이라는 로봇인데요. 우수선을 타고 다니다가 차체가 낮은 새까만 차로 변신해서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이 락다운은 약간 날렵한 하이에나를 연상시키면서 압도적인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는 트랜스포늄이라는 새로운 금속 물질로 만들어진 로봇은요, 갈바트론이라고 하는데, 이 갈바트론은 사람이 만들었기에 사람이 조종이 될줄 알았으나, 어느 순간 스스로 사고로 하고 행동하면서 인류에게 좀 위협적인 존재로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트랜스포머에 나오는 로봇들은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어떤 판단을 직접 내리기도 해요. 근데 로봇이 이렇게까지 될수 있을까?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질문일 텐데 현재 로봇 산업 2단계까지 왔다고 볼수 있을까요? 네,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요,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과학자들이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로봇을 개발했는데요, 그게 유진 구스터먼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7월에 영국 런던 왕립협회에서 열린 튜링 테스트에 참가해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 유진은 햄버거를 좋아하는 13세 소년의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다고 이제 판결이 됐습니다. 그 튜링 테스트란요, 심사위원들이 자유로운 주제로 일정 시간 채팅을 한뒤그 인간이 인간인지 또는 컴퓨터인지 또 판정하는 대회입니다. 컴퓨터를 진짜 사람으로 오인하는 심사위원의 비율이 30% 이상이면 인공지능 컴퓨터로 판정되는데 이 튜링 테스트가 만들어진 이후에요, 처음으로 통과한 로봇이 바로 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유진보다 이틀 앞서서요, 지난달 5일에는요, 일본의 IT 기업 소프트뱅크가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감정까지 느끼는 인공지능 로봇 페퍼를 발표했는데요. 페퍼 같은 경우에는 감정 엔진을 장착해서요,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정도 살피고 변화하는 억양을 파악하면서 마음을 유추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모으고 합숙된 정보들은요,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서 페퍼를 점차 이렇게 더 발전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페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똑똑해진다는 의미이겠습니다. 뭐 이렇게 최근 로봇 산업계의 이 같은 성과를 연달아 발표를 하면서 인간의 닮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냥 단순히 로봇이 아니라 인간과 감정을 좀 나눌 수 있는 로봇, 그러니까 페퍼라는 로봇이 있다고 하셨는데, 2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로봇에 대한 영화가 또 하나 있다고요.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5월에 개봉한 영화 그녀입니다. 그녀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 운영 체제인 사만다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스칼렛 요한슨이 목소리를 연기한 이 사만다는요, 아내와 별거 중인 대필
작가와 사랑에 빠지는 역할인데요. 네. 사만다는 극중 소프트웨어사의 설명을 빌리자면 당신의 말을 귀 기울이고 당신을 이해하고 또 당신을 아는 직관적인 실체라고 합니다. 진짜 인간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상적인 존재로서 사만다는 극중에서 그려집니다. 네, 그녀보다 조금 더 앞서 개봉한 영화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트랜스젠더입니다. 여기서는 또 조니 뎁이 인공지능으로 다시 태어난 천재 과학자 윌을 연기했습니다. 윌은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멸망이라 주장하는 반과학단체의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지만 그 연인 에블린이 윌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시켜서 그를 살려냅니다. 인류의 지적 능력을 초월하고 지각 능력까지 갖춘 컴퓨터 속 윌은 흡사 신과 같은 엄청난 파워를 바탕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역을 확장하게 됩니다. 과연 인간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갖춘 로봇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좀 고민해보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네, 네. 뭐 최근 연구 결과나 최신 영화를 살펴보니까요. 인간과 닮은 로봇과 사는 것이 이제는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결국 인간과 로봇이 현명하게 공존할 수 있는 미래를 그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트랜스포머를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팁을 좀 전해주시죠. 네, 뭐 평이 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긴 하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네. 러닝 타임이 164분이라서 조금 길고 빡빡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텍사스에서 출발해서 뭐 베이징과 홍콩을 오가는 오토봇들의 활약에 볼거리가 또 많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전편보다 스토리라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요. 기존 트랜스포머 팬들뿐만 아니라 관객도 새로운 관객들도 흥미진진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뭐 감정을 가진 오토봇들의 어떤 다양한 개성들을 좀 파악하시면서 보신다면 각자 마음에 드는 로봇은 하나 마음쯤에 좀 새기고 네.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로봇 얘기를 하니까 저는 계속해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싶은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트랜스포머 영화가 실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로봇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주인공이 있어서 실패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이들과 또 보시면 좋은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송현지 편집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